김태성 이사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정리할 수 있는 한마디의 키워드가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공개합니다. 자, 김태성 이사는 간단합니다. 부릉부릉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뭐 자동차 이야기겠죠. 자동차 관련주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김태성 이사님 최근에 상황 어떤 것 같으세요? 일단 사실 현재 위치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, 지수가 올라가는 것, 특히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네. 움직이는 것 자체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쵸. 왜냐하면 대내적으로 들려오는 대다수의 뉴스가 호재 뉴스보다는 악재 뉴스가 굉장히 많음에도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자동차 종목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상대적으로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는 있겠습니다만 시총 상위 대형주 위주로 본다면 반도체 쪽보다도 지금 자동차 종목군들의 이 모습이 더 좋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네.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경기 침체, 뭐 금리 인상 대다수의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자동차 완성차 하면 이거 2차 전지 때문에 혹은 전기차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상 실적을 놓고 보면 사실 전체 매출에 아직까지 전기차의 매출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에요. 그러면 기존에 원래 팔고 있던 내연기관 이 차량들이 지금 잘 팔린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이러한 내연기관의 브랜드 가치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추후에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이 개화했을 때 더 보다 유리한 입장에 또 올라설 수 있는 장점으로 저는 작용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자동차 산업도 현재 구간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자동차 관련 종목에 자동차 관련 섹터나 이 업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취지셨고요.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체크하면 좋을까요? 결국엔 현대차냐 기아냐 네. 이제 이 싸움일 것 같은데 저는 기아 쪽에 조금은 더 표를 좀 던져주고 싶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. 물론 현대차가 가면 기아가 갈 것이고 기아가 가면 현대차도 갈 것이긴 한데 네. 일단 기아의 모습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일단 전체적으로 이 자동차 판매 대수가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이 2월 달에 굉장히 높은 수준을 좀 유지했습니다. 뭐 국내에서의 매출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았던 부분은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글로벌 판매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. 네. 특히 이제 이 미국에서도 이제 두 자릿수 가까운 시장 점유율,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10%에 가까운 이제 점유율을 또 유지해 가면서 이 자동차 명가라고 좀 불리우는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 브랜드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현대차냐 기아냐라고 했을 땐 전기차의 이미지를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쪽이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보다는 기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최근에 뭐 EV 시리즈도 굉장히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향후 성장 모멘텀을 놓고 본다면 결국 지금 당장은 내연기관 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쪽이긴 합니다만 결국 전기차가 얼마만큼 더 잘 팔리느냐에 따라서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아서요. 네. 전기차 이미지를 조금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기아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지금 기아에서 나온 최근 이 전기차가 SUV형 전기차입니다. 이것은 그렇죠. 결국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저는 잡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정서상 이 북미 시장에서는 이 세단보다는 SUV가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아가 이러한 노림수를 좀 보인 게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일단 러시아 시장이 침체된 것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이제 모자란 부분을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새로운 신흥국에서 굉장히 또 좋은 이 판매가를 올리고 있는 현대차 기아이기 때문에요. 저는 이 기아 쪽 한번 지금 위치에서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기아, 현대차냐, 기아냐 고민을 하시다가 김태성 이사는 기아를 선택을 해주셨고 두 종목 다 일단은 올해 초, 작년 연말에 바닥 찍고 이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뭐 많은 분들이 더 나오기를, 시세가 더 분출되기를 바라고 계시겠죠. 앞으로의 추이 지켜보고 기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보면서 저희가 자동차 관련 전반적인 섹터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인성이 꼬문께도 저희가 부릉부릉 키워드 말씀을 드렸죠. 자, 자동차 관련 종목을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일단은 김태성 이사는 시총
큰 몸집 큰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. 인성익 고문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? 네, 저는 뭐 기아든 현대든 참 오르면 좋겠다 생각입니다. 네. 아니면 그런 종목이 올라야 지수가 반영이 되고 뭔가 그쵸. 풀리거든요. 근데 뭐 기아는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은 작년에는 그 칩이 없어가지고 생산을 못해서 팔고 싶어도 못 판다 그랬는데 이제는 어디서 게 생산됐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같이 뭐 판매를 할 수 있냐 보조금을 주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서 악재가 많은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풀려야 우리나라 경제가 풀리고 주가도 증시 시장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저 네. 개인적으로 저는 그 자동차 섹터 관련해서는 일단은 좀 저평가된 종목을 좀 골라봤는데 네. 에코플라스틱입니다. 이게 이제 그 자동차 범퍼하고 내장재를 주로 만드는 회사예요. 그래서 이제 경량제,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경량 내장재를 해야 연비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좀 갖는데 이 회사의 대주주가 서진 오토모티브예요. 29% 지분을 갖고 있는데 아마 이런 종목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어요. 서진 오토모티브는 이제 클러치하고 변속기를 하는데 이건 내연기관 쪽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죽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데 이 회사가 전기 감속제를 또 만들어요. 그러니까 네. 그게 아마 필요한 그 전기차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모양이에요. 그래서 그런 쪽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게 글로벌 완성차 업체하고 뭐 한 2조 매출의 뭐 계약을 아마 체결했다 그러는데 이게 당장은 아니고 한 내년 내후년 정도 와서 이제 계약 올해 계약이 되면은 내후년 정도에 공급을 해서 매출이 올해보다도 한 내년 내후년 되면 한 두 배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네요. 네네.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고 이 회사 모 회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 갖고 이 자회사도 뭐 실적이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나빠질 일은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회사 실적이 워낙 좋아요. 지금 에코플라스틱 실적이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177억이 나오거든요. 177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3배가 넘어 235%가 증가하거든요. 엄청나게 실적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. 그러네요. 이 회사가 매출도 한 21%가 늘었는데 매출에 비해서 영업 이익이 상당히 올라가는 측면, 그다음에 그러니까 영업이 올라가다 순이익도 많이 들어오겠죠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작년 온기 영업 이익이 전년에 158억인데 이게 144%, 그러니까 두 배가 넘는 부분이죠. 네네. 385억까지 작년 영업이익이 거의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단 말이에요. 근데 주가에는 그렇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자동차 전기 경량화 효율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지금 이런 거 부품의 경량화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회사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고 연결해서 뭐 코롱플라스틱도 같은 업종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그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회사 지금 현재 퍼 PER이 7배 수준이에요. 근데 이게 작년 21년도죠. 21년도 5,000원을 찍었을 때가 있어요. 작년 9월이네요. 그때가 네. 이제 9월 최고가 21년 9월이 최고가 5,000원 네, 찍었을 때가 있는데 요 부분이거든요. 이 부분에 실적 대비해서 PR을 봤더니 PR이 25배였어요. 네네. 근데 실적이 좋았는데 가격은 그보다 떨어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PR이 지금 7배밖에 안 돼요. 그렇다면 상당히 저평가됐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. 그리고 이 회사가 향후에 안 좋아지느냐, 안 좋아지지 않고 계속 좋아지거든요. 그렇다면 현재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. 그러면 이 종목 관심 있게 봐야 된다. 완성차가 많이 팔리면은 당연히 납품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.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생각해서 현재 시총이 1380억에 불과하거든요. 그다음 좀 더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네. 들고요. 일단은 목표가는 전고점 5,000원까지 보고 매매하시는 게 크게 무리 없어 보인다. 지금 주봉상으로는 지금 저점 연결한 부분이 지지선 확보한 것 같고요. 고점 연결한 부분에 지금 올라서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매물대가 좀 물려 있어요.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 넘어서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이 빠질 때 매수하다가 지금 차익 매물을 내놨거든요.
않거든요. 외국인들이 매매 그 기관이 좀 매수를 하는 것 같아서 매매 주체가 좀 드러나 이제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매수하다 매도 차익 매물 내놓은 다음에 다시 일정 부분 올라간 다음에는 다시 매수로 돌아왔을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네. 볼 필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